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10년차 무속의 길을 가고 있는 연꽃 대신 박보살입니다. 구독하시고 나서 좋아요를 꾹 하고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네네. 양띠분들의 성향, 성격 좀 말씀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양띠들이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양들이 온순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양띠들이 온순하면서도 뭔가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꼬라지를 콱 하고 내요. 그 뿌리 왜 있겠어요? 옛말에 저도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말씀하셨는데 뱀이 덤벼들면 그 뿔로 뱀을 갖다요 들이쳐서 죽인대요. 그 양띠들이 꼬라지가 있어요. 근데 또 뒤돌았으면은 없어요. 그때뿐입니다. 이 양띠들 성향이 좀 이래요. 그럼 지금부터 네네. 양띠 19세. 19살 옛말에 9세에는 이사도 가지 마라. 장례식장도 가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마라. 그런 9세에 들어왔지만 19살이 뭐 결혼할 일이 있거나 뭐 이사를 갈 일은 없죠. 그렇지만 인간 조심해라. 대학 시험을 봤을 때 평상시에 잘 봤던 시험도 틀려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답을 썼을 때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확인을 하라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개미생 양띠들은 인간, 친구 조심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31세 신미생, 신미생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신미생 양띠 31살. 참 양띠들이 7, 8년 되게 고력이 많았어요. 뭐 31살이든 43이든 55이든 올해부터 조금씩 조금씩 괜찮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 운이 조금씩 낮이지만 그래도 소하고 양하고는 해운년 자체에 충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올해보다는 신축년이 낫고 그래 문서운도 있어요. 그래서 문서는 한두 개. 그래서 이직을 하고 싶으면 이직을 하셔도 되고 결혼운도 있습니다. 이 31살들. 그래서 결혼을 하시려면 결혼을 해도 됩니다. 선생님 말씀 중에 지금 상충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사람 어떤 살일까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을 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운년 자체하고 자꾸 부딪힌다는 얘기겠죠. 43살 김희생. 김희생 양띠들은 삼성주운이 들어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문서를 하나 두 개는 잡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나는 진짜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아파트 분양을 했어. 난 1순위, 0순위도 아니야. 1순위도 아닌데 그 분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운, 문서운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43살 김희생 양띠들은 내년에 문서 잡으세요. 잡겠습니다. 예, 문서 나도 모르게 생깁니다. 43살 양띠들은 내년에 아주 좋습니다. 55세? 정미생 양띠. 저도 정미생입니다. 근데 정미생 양띠들이 참 파란만장해요.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중년에 말년에 가서 좋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반운이 들어와요. 55세라. 그래서 이 반운을 잘 살리면 내년부터 아주 탄탄대로입니다. 양띠들이. 그리고 정미생 양띠들이 내년에는 뭐든지 투자해도 돼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 이렇게 하신다는 분들 있으시면 투자하셔요. 괜찮습니다. 양띠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아주 좋아요. 이번에는 67세 을미생. 자, 67 을미생 양띠들. 아까도 제가 뱀띠 사주를 운세를 보면서 말씀을 하나 해드렸는데 자, 을미생 양띠들 67에 성주 10년 대운이 들어온다 해요. 마지막 성주 10년 대운인데 뭐 나이 먹어서 대운이 들어오면 뭐 할 거냐 어쩔 거냐 하지만 그래도 문서를 잡을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세요. 건물을 사셔도 되고요. 그렇게 사서 자손도 물려주면 되지 뭐. 그래서 그렇게 문서운이 10년 동안 들어와요. 그래서 67곱 을미생 양띠들은 성주 10년 대운이라고 그러지요.